선물 목표로 제주에서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번 주 카메라 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위해 지난 2009년 구제읍에 조성했던 실증 사업 단지입니다.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며 당시 정부와 100여 개 기업에서 총출동하며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곳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초 실증 사업이 끝나면 한전에서 건물을 제주도에 무상 기부할 계획이었지만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되다 최근 철거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무상 그 기부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기부를 안 받고 한전에서 그냥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다. 용두 삼이식 사업에 결국 지역 주민들의 불신만 키웠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은 다 승진잔치 했고 뭐 또 정년 맞고 다 갔는데 지금 후임자들은 그런 뭐 들은 적도 없고 근거도 없다. 마을 대표로서 참 너무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 지금 현재도 여기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난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구용 수소차 두 대를 위해 만들었던 충전 시설은 수소차가 사라지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근 건물과 기계들은 녹이 슬대로 쓸어 붕괴 직전입니다. 한경면 용수리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파력발전 실증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KCTV 취재로 처음 알려진 해저 케이블 입찰 비리로도 모자라 실증 시험을 준비하던 발전기가 기상 악화로 6개월 만에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안전과 환경상의 문제에도 도에서는 4개의 파력발전 사업을 또다시 검토 중입니다. 마을 전체가 실험의 무대로 이용된 가파도는 어떨까? 2012년 사업 시작 당시 제주도와 여러 기업에서 제시한 청사진은 눈부셨습니다. 이곳에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파도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65%가 탄소 배출의 주범인 디젤 발전기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파도는 디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아닌 남부 발전에서 공급한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로 사용 전력의 100%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취재 결과 남부 발전소에서 순수 기술이라 자랑했던 풍력 발전기는 인도산. 가파도에 100%의 전력을 공급할 거란 기대와는 달리 발전량은 25%에 그쳤습니다. 장고장이 발생하면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두 인도에서 불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람 부는 날 찾은 가파도의 풍력 발전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는 돌풍 등에 쉽게 고장날 뿐만 아니라 정비도 자주 해야 하다 보니 작동을 멈추는 날이 많습니다. 이틀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는 ESS 장비도 도입했지만 저장 용량은 2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대체할 거라는 말은 모두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구름이 껴서 발전이 안 되고요. 또 안개가 껴서 저 태양광 발전이 안 되고 또 바람이 잘 안 불어요. 특히 6월에서 8월 이철에는.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풍력이 발전이 안 돼서 그때는 오히려 디젤 발전기를 15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운전할 때도 있는데 100%는 사실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시 사업 추진 자체가 무리하게 이뤄지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취재 결과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기간을 급하게 맞추기 위해 몇 개월 만에 제대로 실증도 거치지 않은 풍력발전기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적합한 풍력발전기면 그 풍력발전기로부터 이 지역의 바람 자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풍력발전기를 그 지역에 설치했을 때는 우리가 1년에 예상 가능한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 추정치를 가지고 사업 개발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 풍력발전단지 개발의 절차입니다. 제주도에 앞으로 추가 보완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100%를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보급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100%의 전환이라는 부분보단도 자립섬을 하기 위한 롤모델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가져가려고 그러고 있고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들어간 예산은 143억 원. 에너지 자립섬의 실상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업 시행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주를 실증 사업단지로 이용하면서 기업들이 챙긴 특허는 33개나 되는데요. 하지만 제주에 남은 건 녹슬고 방치된 시설물뿐이었습니다.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한다는 제주. 결국 무늬만 탄소 없는 섬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